이 초등학교가 라면을 잘못 삼고 있어. 네, thanks for coming. Happy Thanksgiving. Federal holiday decided by Franklin D. W. Roosevelt 1941. Actually, it took like 142 years the president signed the law. 1789,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eorge Washington, said November is for gratitude and then gathering families. 1941, finally, Roosevelt signed the law. That's the history of the Thanksgiving federal holiday.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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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ually, this is the first time I eat turkey. Oh. Because everybody said turkey is not delicious. So I always ate chicken. But now I know. It's good. 생각보다 맛있어. It's good, Martin. 근데 이런 그 고기 먹고 소화 잘 못 시키는 사람이 있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 소화 효소가 잘 안 나와서 그래. 응? 효소가 안 나와서 그래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효소를 먹어야지 뭐. 근데 효소도 종류가 많잖아. 왜냐면 우리 음식 먹을 때 이런 거 빵 먹으면 탄수화물 먹는 거고 이런 거 먹으면 단백질 기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걸 소화시키는 효소가 다 따로 있단 말이야. 보통 그 우리 밥 먹고 빵 먹으면 입에서 침 나오지. 그거는 아밀라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름기 먹어서 소화시키는 거는 리페이즈. 리파제라는 거. 리파제. 그 다음 단백질. 어? 다 위에서 나오고. 췌장에서도 나오고. 뭐. 이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그러니까 종류가 정말 많아. 근데 나이 먹으면 효소가 잘 안 나오고. 소화하기가 힘든 거지. 근데 요번에 우리가 변비 때문에 그 키위락스. 포뮬라 새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 먹고 너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람마다 변비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 하나를 먹으니까 안 돼. 난 하나를 먹고 난리 났어. 하나 먹고 예본 같아. 하나를 먹고 난리 났어.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나는 없는데 뭐 변비가 나는 약간 변비가 있는데 하나 먹고 아무로. 그럼 너무 문제 많은 거야. 부활을 먹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야채 같은 거 식이섬유가 많은 거를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변비 있는 사람은 변비 있는 사람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또 치질까지 생기는 거지. 이런 거 맛있는 거 있어도 잇몸 안 좋아서 못 먹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사실은 젊을 때는 어? 그걸 몰라. When we are young, we didn't know. Oral health is important. We always clean our teeth. Not too much brush. Not strong. So softly. And then take it out the food between the teeth. 그래서 평소에 이 구강 관리 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 보통 풍치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되게 입에 염증 많은 사람들. 입안에 염증 제일 많이 만드는 음식은 뭘까 생각해 보면 설탕이야, 설탕. 빵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음식, 사탕. 그거 먹고 양치질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그게 이제 오래 가면 입에 늘 염증 상태가 있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신경을 다쳤으면 신경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되게 뭐
잇몸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아니 난 왜 이렇게 머리가 가늘어지고 머리가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탓이지. 물론 그거는 부인할 수 없지만. 네. The main reason is is age. 난 너무 싫어. So age makes our hairs thinner. It's the sign of losing hair. 아니 제가 머리가 너무 얇아지고 머리가 자꾸 빠져서 제가 맥주 효모도 쓰고 먹고 그다음에 커피 샴푸도 해요. 근데 내가 아직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헤어 라크라스를 내가 아직 안 써봤거든요. 우리 회사에 사표 내세요. 이 제품이 제가 쓰면 어떻게 변할까요? 나는 머리가 진짜 안 빠졌으면 좋겠거든요. Nobody knows. 그거 한 달 정도 먹으면 욕조에 이렇게 샤워하고 이러면 머리카락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줄어드는 거를 느낄 거라고. 그래서 보통 한 세 달 되면 뭐 안 빠진다는 사람이 많지. 근데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더 굵어지고 이래야지 머리카락이 나요. 근데 머리카락이 나긴 한다는데 솜털이 나다가 더 안 나나 봐. 그러니까 그거는 역시 나이 문제.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거지. 그런데 뉴트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 알아서 뭐 하려고? 남자가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자세히. 뉴트론이란 건 여자들 그 자궁이 영어로 유테러스야. 응? 그래서 그 이름은 유테러스가 온. 온은 뭐야? 우리가 뭘 스위치를 탁 키면 온이지. 온이 뭐가 잘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성들 이제 자궁 건강이 정상화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게 유테론이지.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는 여성들은 질염 이런 거 많거든. 보통 말하기도 힘들고 힘들다고. 질염 같은데 굉장히 잘 듣지.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자궁 청소하는 거라서 갱년기에도 듣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생리통 심한 사람 있지. 그 양약 먹어도 그렇게 신통하게 안 나아진다고. 얘는 일종의 체질을 좀 바꾸는 것 같아. 그래서 생리통 엄청 심했던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딸들한테 사주는 것 같더라고. 근데 보면은 그게 두 가지가 종류가 있던데 왜 그런 거죠? 아 그게 WP는 with pain이야. With pain. 그러니까 생리통 있는 사람은 with pain, WP 먹는 거고 XP는 without pain이야. 그래서 없는 사람이 그거 먹는 거야.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추석 이미 지났지만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